It's alright. 우리 집으로 가자. 아, 좋은 옷. 이거, 와. 원래, 몽클레어 아닙니까? 이거, 와, 이거는 이제 어떤 분한테 받았냐면, 아, 이것도 받은 거예요? 예. 네.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인데, 네. 한순간에 망했어요. 네. 그래서, 저를 행사를 부를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, 행사를 부르고 돈을 줄 때 갑자기 이제 폭망하신 분이 계셔가지고, 아. 자기가 안 입은 몽클레어 350만원짜리를 자기가 사놨는데, 이거라도 받을래 말래 해서, 아, 그럼. 받아야죠. 받겠습니다 했는데, 좀 짜증나는 게, 이게 흰색으로 돼서 이제 마크가 잘 보여야 되는데, 아. 색깔이랑 너무 묻혀서, 그냥 일반 잠바로, 지호상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. 아, 색칠을 하면 되지 않나요? 아, 또. 그 다음에, 종이도 안 뗐네요? 예. 아, 가운데는 뭔가요? 요거는 이제. 아, 야. 이게 제일 오래된 거죠. 이 세 개가 거의 1,000만 원 하는 거네요? 아, 근데 요거는 진짜고, 요거 진짜고, 요거 가짜입니다. 아. 제가 이제 몽클레어라는 브랜드 자체를 모를 때. 네네. 어떤 분이 이제 뭐 이거를 수입을 하는데 저한테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. 네. 받았는데, 진짜를 받아보니까 안에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. 네, 다르죠. 네, 네, 입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. 네, 네. 이제 뭐 예를 들면은, 자, 진가품 구별하는 법. 예. 네. 여기가 이제 뭐 이런 게 뭐, 박음질이 뭐가 많이 튀어나왔잖아요, 이게. 그 다음에, 네. 몽클레어 진가품 구별하는 겁니다. 네. 이거 그다음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없어요.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한 개밖에 이렇게밖에 안 달렸잖아요. 이렇게. 아. 네. 그다음에 만졌을 때도 얇네요, 뭔가. 뭔가 느낌이. 네. 근데 이제 진짜를 딱 진짜. 아, 그러면 일단은 몽클레르라는 사람이 이미 사진이 이게 딱 이게 그림 자체가 그러네요. 와, 다르죠. 네, 느낌이. 느낌이 다르네요. 느낌이 다르죠. 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댓글에 저 몽클레어 매장하는 사람인데 저게 진짜고 이게 가짜입니다. 아, 근데 저 스톤 아일랜드 핑크색은 처음 봐요. 아, 이거 구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. 아. 네. 이런 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거라서 무조건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. 아. 뭐 이렇게. 야, 아, 이게 또 밀리터리 룩도 많습니다. 예, 밀리터리 룩도 많아. 제가 이제 요즘에 징칠 때, 예. 아, 야, 징복. 원래는 키티였었는데, 예. 지금은 이제 시크릿 주주 국산 브랜드로 바꿨어요. 주주가 아니었고, 예. 다 헬로 키티였어요. 아,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과질 감정이 생겨버리고, 야, 형들아 이거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. 그래서 내가 세탁소 가가지고 오버로크 다른 걸로 쳐. 이거는 장롱 속으로 아예 집어넣었습니다. 아. 이거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. 제가 그 초창기에 인스타그램에 막 키티 같은 걸로 방을 다 꾸며놨었잖아요. 네네네. 지금 아까 방 봤을 때 아, 그게 키티 방이었구나. 네, 싹 다 불질렀습니다. 아, 근데 역시 이제 개그맨 이용진 씨가 네. 이제 이 인스타그램으로 막 키티 방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막 좋았었어요. 네. 그 약간 이제 저도 프로레슬러처럼 원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키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변질이 되더라고요. 아~ 근데 이제 인기가 좋아지니까 용진이가 형 미키 광수 하지 말고 키티 광수로 개명을 하라고. 그때 개명했으면 노제팬 때 저도 난리가 그냥 끝났죠. 그러네요. 아. 여기를 열면은 네덜란드 풍차 마을이 풍차 이렇게 돈. 아,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. 예예. 자, 따라다단. 이게 예. 기와 모서리가 나오네요. 아니 저기 풍차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. 야, 저기 십자가도 쫙 놓고 네. 기도하면 되겠네요. 네. 지금 저 자리, 네. 저 교회 이름은 아닌데, 네. 저 그 꽃고무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 뭐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그 몇 시에 되면 지구 종말한다고 뉴스에 막 대대적으로 나왔던 그 교회가 있어요. 네. 1초도 어기지 않습니다. 네. 저기가 그 교회 자리입니다. 오. 알죠 어떤 건지. 네, 알아요. 그 목사님 막 구속되고 난리 났었잖아요. 네. 막 그 교회에 막
그 막 노스타라 다무스처럼 막 지구 멸망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자리가 저 자리더라고. 아~ 원래는 몰랐는데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. 아~ 우리 동네더라고. 어 저기 우리 동네 자리인데 근데 교회 이름은 이제 다른 교회로 바뀌었는데. 또 꼬꼬무에 산 증인이. 네네네. 또 저희 라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. 아 네네. 아 이거는 이거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. 아 지금 방을 세 개 다 봤는데 또 비밀에 아, 또 이제 지하실로 가는 문이 또 하나 있거든요. 오? 세계 2차 대전 이런 거 보면은 벙커요?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. 오 예.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지금 벙커가 있답니다. 저 잠깐만요. 아니 흘러내렸는데요?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이거 지하실로 가는 또 비밀 문입니다. 문. 아, 예. 가린 이유가 있네요. 아, 예. 지하실로 가는 문이고요. 아, 아 사실 이제 그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밑에서 물이 샌다. 네. 밑에서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업자를 불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. 네. 돈이 또 돈 100만원 이렇게 깨지게 생겼더라고요. 예. 혹시 실비 보험에 요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. 오. 해가지고 딱 알아봤는데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요 공짜로 이제 아 이제 뭐 깔끔하게 사람으로 치면 하지정맥류가 있었던 아 그런 집이었는데 싹 깨끗하게 해서 솔직히 도배만 뭐 싹 하면 깔끔한 아 구해조 홈즈라고 예, 예. 구해조 홈즈 보면은 예. 이 집의 이름을 정하더라고요. 네네 혹시 뷰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? 뷰 맛집. 아니면, 여기서 자는 사람들이 다 꿀잠을 잔대요. 여기 거실에서, 여기서 자든, 아니면 저기서 자든, 저기서 자든, 잠도 잘 오고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꿀잠 하우스. 꿀잠 하우스? 네. 좋네, 좋은데요? 꿀잠 하우스. 꿀잠 잠이 하우스. 진짜 잘 와요. 자. 그리고 이 근처가 거의 대부분 전원주택이 쫙 또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높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풍수지리적으로 막을 텐데, 이게 또 딱 돼 있고 또 위치 자체가 그 잠실 시그니엘 바로 또 옆이니까 아 시그니엘 옆인가요? 예 잠실 시그니엘에서 한 1분 정도 오 그러니까 그 F22 랩터를 타시면 30초 아 올 수 있고요 아 네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타면 뭐 한 1분 30초 안에 아 수 있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연예인 또 그 랭킹 순위 뭐 GD집이라든지 한남 무슨 빌리죠 거기가? 한남 UN 빌리지인가 그래요. UN 빌리지 맞아요. 네, 한남 UN 빌리지. 그다음에 뭐 또 뭐 시그니엘.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유명한 집 뭐 있어요? 부산의 아이파크. 아이파크 반포자이. 반포자이. 네. 그 뒤를 잇는 또 집이거든요. 꿀잠 하우스. 네. 꿀잠 하우스. 그러니까 또 뒤라는 게 바로 뒤도 있지만 또 한참 뒤도 있습니다. 한참 뒤를 잇는 그런 이제 꿀잠 하우스입니다. 방 세 개 뷰 맛집에 꿀잠 하우스.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뷰가 자기 집 자체가 뷰가 너무 좋잖아요. 네. 어디 여행 갔을 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아... 생각해봐요. 부산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인데 어디 여행 가고 싶겠어요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런데 살다가 거기로 놀러 가야지. 이야 호캉스다 이러는 거지. 아... 그 연남동이니까 3 트리플 또 역세권이잖아요.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. 와... 홍대랑 상암동이랑 번창하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또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아. 혹시 나중에 네. 네. 집을 내놓을 경우 네. 이 영상을 네. 링크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자르고 네, 근데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싹 제가 고쳐놨기 때문에 실비보험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싹 고쳐놨기 때문에 이제 깨끗합니다. 화장실을 공개 안 했네. 아 그러네. 네, 화장실을 한번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.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네 어휴 샤워부스도 있고 네 샤워부스 있고 여기 방탄유리입니다. 에? 이거 방탄입니다. 방탄. 아 원빈이 네. 총으로 쏴도 안 뚫리는 네, 네, 네. 방탄. 영화의 아저씨 한 장면인데 본인이 지금 원빈인가요? 총을 들고 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원빈 씨보다 하나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. 아니 뭐 그게 뭔데요? 내가 더 아저씨처럼 생겼지. 그 말은 되네. 제가 더 아저씨처럼 그러면 한번 네. 영화 아저씨 패러디 한번 해볼게요. 네. 제가 김희원 배우. 알겠습니다. 이거 방탄유리야. 해주세요. 이거 방탄이라고 이 미용실아.
여기 키포인트. 키포인트. 여기 이제 실내 이쪽 하얀색이죠. 하얀색이네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약간 붉은색. 그리고 약간 노란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네. 여기 색깔이 다른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. 아, 종구를 혹시 다른 걸 잘못 갈아 끼운 거 아니에요? 예, 그. 이 색깔을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걸 제가 끼웠어요. 아, 먼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맞추겠네요, 색깔을. 네, 같은 공간 다른 느낌. 아. 그러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모든 그 세상의 대단한 발명품은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. 여기는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여기는 공간 분리까지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까지 들고 샤워할 때는 그 잠실 시그네일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은 쫙 갈려가지고 쫙 내려가잖아요. 오. 저희 집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. 그게 옵션인가요? 예. 네. 오. 이제 음식을 먹고요. 네. 저희 집 이렇게 믹서기로 쭉 간 다음에 완전 흐물흐물해지게 간 다음에 네. 바로 이제 이 변기통으로. 변기통으로 버리면 거의 한 98% 이상.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또 찍어 주신 분이 네네. 또 신웅재 씨라고. 아, 네네. 동네 친구죠, 저희. 네. 네. 아,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죠? 저희는 56만 명입니다. 아, 지금까지 미키 강수 기숙 방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후. 안녕하세요. 미키 강수 조카. 예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